뭐야? 모르겠다. 대충 이 정도 합시다. 스타월드. 어우 씨, 그림자 극혐인데. 도선되면 망할 것 같은데? 도선되면 망할 것 같아. 그만 손댑시다. 그림자 모양 봐. 오. 바닥만 손댈 거야. 만들 때 잘못 찍었던 바닥들만 손을 좀 봅시다. 나름 스타월드. 키보드 뭐 쓰냐고요? 저는 적혀 있습니다. 아래쪽에 보시면 정비가 뭐 쓰고요. 각도를 잘 잡아야 돼요. 각도를 잘 잡아야 돼. 나이스하다. 완벽한 착지다. 아, 완벽했다. 완벽했다. 착지 수준 보세요. 완벽하다. 완벽해. 여기에 뭘 만들까요? 여기 놀이기구 만들지 말까?
우리 또 기프트샵? 만들고 이거는 이렇게 내립시다. 대로로 합류. 오케이, 연결 완료. 일단은 이 입구를 어떻게 만들지? 높이 있어도 별로 안 달라지는데요? 익사이트먼트가 2.4밖에 안 되는데 아까 1.5인가 그랬는데 근데 토가 좀 더 올라왔어. 높이 때문에 그런가? 공포도 올라가고. 높다가 다 좋은 게 아니구나. 만들고 길 더 만들어서 이쪽 뒤쪽에도 뭐 좀 만들어야겠다. 사람들이 근데 여기에 몰려 있잖아요. 저 사람들을 저기로 빼올. 근데 사람들 왜 이리 적어졌어? 어제에 비해서 사람 수가 엄청 적어졌는데요. 여기엔 토가 왜 이리 많고. 할부지 할부지 두 명이나 있는데 일을 안 하셔. 출구를 다른 데 넣을까요? 출구를 후룸라이드 출구를 아 근데 후룸라이드 출구 뒤로 넣기에도 너무 이쪽이 먼데. 이읍시다. 여기를 대로가 너무 허허벌판이잖아요. 이 중간 센터로 통하는 길을 만들고 통하는 길을 만들고 후룸라이드를 이쪽에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. 후룸라이드 출구를. 그래도 먼데? 너무?
여기 오케이 퍼펙트. 쓰레기도 처리하고 도로도 딴 데로 이동하고 일석이조. 일단에 구름 라이드를 타는 손님들을 다른 방향으로 끌 수 있는 그런 수단이 필요해요. 되게 다른 방향으로 끌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해. 오, 올라간다, 올라간다. 재밌어 보이죠? 왜 이렇게 터덜터덜 올라가? 여기 얼마나 재밌는 곳인데. 여기 위 올라가 말이야. 살이 한, 어? 막, 어? 5kg씩은 빠질 거야. 탔나요, 여기에? 벌써 사람들? 안 탄 것 같은데? 안 탔죠? 이 옛날 롤코타랑 비슷한 거. 여기 너무 없죠? 아무것도. 뭔가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. 롤러코스터를 제외하더라도 좀 다른 뭔가 사람의 이목을 끌 수단이 필요해. 요쪽 사람들을 끌어서 요쪽 뒤로 내보내야 되니까. 그러니까 호름라이드를 타러 오는 손님들을 이 놀이기구를 타게 만들고 그 놀이기구를 탄 손님들을 다시 뒤로 보내는 거예요. 보세요, 일로 보내는 거야. 아주 전략적인.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면 여기서 손님들이 일로 들어가서 구름라이를 탄 다음에 일로 와서 여기 이걸 한 번 더 타고 이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. 그리고 한 번 더 타고 나오는 거야. 나와서 이쪽 이쪽에 한 번 더 탈, 이쪽으로 이거 탈 수도 있고 이거 먹으러 가는 손님들 갈 수도 있고. 이쪽으로 보내야 되는데 이쪽으로 보내려면 이쪽 방향에 놀이기구 하나 더 있어야 될 것 같아. 바이킹인가 뭐지 이거? 바이킹 비스무리한 것 같네요. 화장실이 없어요? 아, 설마 화장실 들르려고 올라간 거야? 화장실이 별로 없구나. 화장실이 별로 없으면 안 되지. 진짜 똥마려운 게 진짜 세상에서 제일 최고로 안 좋거든요. 제일 최악의 상황이야. 아,
근데 통과를 하면 안 되지. 뭐 있지? 토일렛. 여기 있네. 오후룸 라이드 좀 탔으면 난 화장실에서 들르는 거죠. 이쪽 방향 말고 이쪽 방향에 넣어줍시다. 좀 더 안쪽으로 짚고 바깥쪽에는 좀 고 바깥쪽에 여기에는 다른 거 만들어야겠어. 띠용 누나. 코스모 캐오. 띠용 누나 여기 사람 좀 끌어줘요. 많이 떨어져 있는 거 보니까 조금 설치를 해야겠네요. 유통을. 이제 사람들이 이쪽으로 좀 이동하기 시작합니다. 가면 이쪽으로 이동할 때 너무 허허벌판이니까 이쪽에다가 좀 더 시설을 만들어야겠어. 먹을 시설이라든지 기프트샵하고. 나머지 기프트샵이 어딨죠? 기프트샵 하나 있었는데 나 어딨지? 이건가? 이걸걸요 아마 이거? 이게 아마 기프트샵일 거야. 아닌데? 먹는 거네요? 이쪽에도 먹는 거 안 하고 기프트샵 하나 설치하고 놀이기구 좀 설치하면 될 것 같아요. 빅 거대한 기프트샵 없나? 빌딩은 뭐야? 그냥 구조물이에요? 그러니까 아무런 그런 것도 없는 그냥 시설물? 그냥 그 조형물? 그런 건가 보네. 뭔가 분위기를 맞추기 위해서 사용하는 건가 보네. 쓰레기통이 가로등처럼 장식돼 있는 것 같고요. 그러고 보니까 가로등도 필요하죠. 필요 없나? 이게 뭐죠? Falling to surface.
기이하다. 아, 그 구조물에 맞게 그거 붙게 만드는 거구나. 헬리콥터 하나 만들겠다 가지고. 사람들은 여기 아주 집중이 돼 있구만. 어, 여기에도 이제 사람 좀 생겼어요. 왔다 안 타고 가는 거야, 관람차? 관람차 열려 있는데. 야, 안 탈 거면 여기까지 왜 걸어와? 야, 안 탈 거면 왜 걸어와, 여기까지 도대체? 뭐 하는 짓이야? 뭐 하는 동성남비야? 위에도 하나 더 있어야겠네, 뭔가. 그러면 안 돌아가게 만들. 여기에 커스텀 롤러코스터를 하나 만들어야겠구만. 우든으로 만들어도 될 것 같아. 약간 클래시컬하게 우든으로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입구 출구를 좀 분리하려면 이런 식으로 만들. 와우, 이거 버티나? 이 건축 공학 같은 거 전혀 생각하지 않고 지어지는 건가요? 도대체 어떻게 버티지? 어떻게 이 무게를 버티지? 저기 밑에 설치를 해서? 난 모르겠다.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게 재밌겠다 진짜. 원래 우든 같은 경우는 이런 일자형이 재밌습니다. 우든은 우든 롤러코스는 원래 일자형이 재밌어. 우드는 일자형 같은 거 밖에 처음 일자형으로 만든 다음에
와우 미쳤다. 근데 힘이 되나 이거? 한번 해볼까요? 힘이 안 될 것 같은데? 출발! 와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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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앞이 없어! 됐어, 한 번 더. 이번엔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 봐야 됩니다. 설마 부셔 먹으면 테스트 비용 더 들어 그런 거 아니겠지? 예, 그런 건 없네요. 각도가 왜 있다 보죠? 각도가 이상한데? 토가 엄청나게 올라가네? 저 구간 한 바퀴 돌았다고?